예전에는 뭐 술 많이 드시고 직장 내 회식이 잦은 남자분들이 주로 대장암에 걸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주변에 보면 제 또래 여자분부터 시작해서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걸리셔서 걱정도 되고 이게 여자가 많이 걸리는 암이에요? 맞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대장암이라고 해요. 요즘 20대에서 40대 젊은 분들이 또 이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나이라던가 성별에만 안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얼마 전 최근까지만 해도 이 신규 대장암 환자 수가 세계 1위를 한 적이 있을 만큼 조금 위험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해서 고기, 야채, 또 과일 그런 것은 먹긴 먹되 소식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즐겨 찾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보여줄걸? 아까 내가 보여준다는 식재료가 여기에 있어. 식재료가 어딨지? 아 이거 다 화분인데. 식물원이야 또 여기는. 여기 어머니 꼭 식물 드시는 거인가요? 그것은 안 먹지. 따라와 봐. 빨래 건조대 아니에요? 위에서 나오는데요? 뭐야? 저게 뭐지? 저 뭐죠 저게? 이거 보이지? 이게 내가 즐겨 먹는 식재료야. 아 이게 무청 쓰레기인데 내가 자주 먹는 거고 또 영양가가 있다 그래서 먹고 있어요. 무청. 아 시래기. 아 시래기. 저걸 햇볕에서 말리니 더 좋죠. 건조기가 아니라. 이 시래기는 부드러워 맛있지. 질기면 맛이 없고 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삶고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 저 뭐예요? 어? 아, 이건 밀가루고, 이건 설탕이고, 이건 소주인데, 시래기 삶을 때 이어서 시래기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 진짜? 오! 밀가루를 두 스푼 넣고, 밀가루를 좀 풀어준 다음에, 시래기를 넣고 쭉 잠길 정도로 30분간 담가놓으면 돼요. 나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따뜻한 물에. 이 시래기는 천천히 이렇게 삶아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찬물에까지 이렇게. 와, 정성 가득. 밥에다 넣을 쓰레기인데 양념을 좀 해야 되거든요. 들그름 두 숟갈 넣고 마늘, 파 다진 거. 많이 주물어야 돼. 참 고소하고 되게 좋겠어요. 아, 벌써 맛있겠다. 됐어. 아우, 잘 됐다. 오! 아유, 맛있겠다. 국이 맛있죠. 어, 국도 맛있을 것 같고 하면서 나물 나는 무침. 벌써. 야, 저 쌈밥 맛있겠다. 아, 우와. 진짜. 아. 시래기 나물을 내가 진짜 잘해 먹는데 변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섬유질이 많아서
속도 편안하고 좋아요. 시래기는 솔직히 진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맛있고 활용도도 좋은데 이 장건강에 진짜 시래기가 좋은 건지 궁금해요. 네, 이 장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하면은 일단 식이섬유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시래기가 장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시래기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식이섬유는요, 대장의 운동을 좀 도와줘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음식이 장에서 통과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암물질에 장이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장건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시래기보다는 손질도 그렇고 뭐 여러 이유로 무가 요리가 좀 더 편해서 물을 좀 자주 먹는데 무보다 무 입힌 시래기가 건강에 좀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무 자체도 우리가 보면 많은 영양소와 다양한 영양소가 있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식이섬유만 보면요, 이 무척 말린 시래기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무 100g당 식이섬유는 1.1g인데 반면에 이 무청 시래기는 4.3g이니까 한 4배 정도 높은 거죠. 주변 환경도 좋으네요. 제가 아프고 나서 하루에 6,000보 이상 걷고 있어요. 6,000보? 쉽지 않은데. 세상에 80세에 6,000보를 너무 부러운 일이에요. 완전 걸으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다 아픈데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걷는데. 글쎄, 노하우가 뭘까요? 엉덩이를 엉덩이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엉덩이에 힘을 안 주면은 구부정해지는데 엉덩이에 힘을 주면은 배에도 힘이 가고 그래서 바른 자세가 되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을 주고 가는 거예요. 아. 어, 진짜 엉덩이에 힘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인생은 후반전이라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네. 해답은 없어도 내 생에 후회는 없다. 오늘은 나에게 남는 인생의 첫날처럼. 땡!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진짜. 사실 아무리 쉽고 간단한 운동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저 얼마나 그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지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또 꾸준히 매일 걷는 게 아무래도 또 암을 낫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겠죠? 물론입니다. 실제 이제 세계암연구재단을 비롯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실제로 이제 변비 증상이 있는 노인들에게 한 3주간 평소의 활동량보다 걷는 시간을 딱 20분 정도만 늘렸더니 현저하게 변비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밝힌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걷기 운동은 가장 간단한 운동이면서도 장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걷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장은 일단 중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 근육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대장암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건 확신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요령이 참 중요했던 게 엉덩이에 힘을 주고 6,000보를 걸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엉덩이를 힘을 준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때 장요근하고 척추 기립근이 같이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에도 계속 자극을 주면서 변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장독소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자극이 되니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게 결국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45년간은 저렇게 한결같은 식단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 2년 맞아. 정도 이렇게 몸이 아프면 또 했다가 좀 괜찮아지면 또 라면 먹고 또 뭐 먹고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되지? 식단 관리는 정말 어렵죠. 식단 관리는 매 순간순간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저도 참 이게 어렵다는 걸 잘 아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을 생각한다면 특히
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건강한 식단이 결국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에 확 와닿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평소에 이제 과일, 채소, 통곡물 같은 이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하루에 4,000보씩 매일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야, 4,000보의 효과를 이게 식단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거의 4,000보라면 하루 20분씩 걷는 효과랑 거의 맞먹는 수치잖아요. 식단 진짜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식이섬유인데요. 건강한 식단으로 꼽은 식품들을 보면 뭐 채소, 과일, 통곡물, 식이섬유가 상당히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이 대장암은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먹었을 때 최대 5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지키고 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한 식단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